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도내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이재수 춘천시장에 이어서 양구 양양군수와 동해시장, 화천군수까지 줄줄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서 해당 지자체 행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당선 이후 역점으로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의 제동이 걸리진 않을까 지역민들 또한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도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D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 연구소장님,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도내 18개 시군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8개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재판을 한창 받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은 사실 선거 이후에 좀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대단히 이례적이죠. 사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엔 전국적으로 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9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의원 교육감 뭐 교육위원 뭐 다 모든 걸 포함해서 단체장 포함해서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작년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도내는 단체장 중에서는 아무도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그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이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네. 한 명은 이제 물론 뭐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쨌든 8명이라는 그러니까 정말 도내 단체장의 정말 절반에 가까운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주민이 이제 선거에 대한 의식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리고 네. 이제 공명 선거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매우 향상이 됐던 게 있고요. 또 사실 요즘에 이제 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SNS라든가 이게 감시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그 선거의 과열 양상,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막 들여다보고 거의 투명하게 거의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런 점도 된 거고, 그다음에 과거처럼 이제 그 이 지방 행정을 진행할 때 관행에 따른 그런 진행들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뀐 만큼 잣대가 다시 새롭게 다시 이렇게 새로 들여지는 부분도 좀 이렇게 다시 좀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어쨌든 지난 선거에 비해서 정말 절반이 늘어났는데, 절반 가까이 이번에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이 돈의 행정력 약화라든가 혹시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지 좀 걱정입니다. 어쨌든 선거법 재판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결과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번 선거법 위반에서 또 많이 나오는 말들 중 하나가 재판부의 형량이 이전보다 많이 무거워졌다라는 네. 말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장님은? 실제 그런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18명의 시군 단체장 중에서 우리 8명이 지금 재판이나 기소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상당수 부분들이 유죄로 나올 부분들이 좀 눈여겨지는데요. 특히 춘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에서 250만 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재수 춘천시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것들은 좀 더 합리적이고 사유를 참작을 해서 경감이 되기를 원했을 텐데요. 오히려 재판부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면은 직을 잃게 됐는데요. 5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과중하게 보고 있다. 위법행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화천군수나 이 양양군수 같은 경우에는 1년 6월의 형을 지금 구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벌금형도 아니고 실형을 구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국회의원 선거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긴 했지만, 단체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형량이 높은 것들은 최근에 와서 처음이지 않는가 싶은데, 그리고 또 무더기 이러한 양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는 법조계 흐름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분위기도 좀 명확하게 좀 읽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형이 좀 무겁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적용이 대단히 까다로워졌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춘천시장 같은 경우 이제 그 본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나중에 말씀드린 신청하지 네. 않았습니까? 본인이 이거는 굉장히 자기에게 좀 아무래도 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이제 그런 뭐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배심원단이 호별 방문의 경우에는 일부 유죄를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를 본 거죠. 그러니까 호별 방문은 약간 이제 이 선거법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좀 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선거법에 적시된 우리 호별 방문에 대해서는 약간 여지를 두었지만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전원 이제 배심원단이 유죄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허위 사실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 자기 양력과 이제 경력을 허위 기재한다거나 허위 사실 공표한다거나 이른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아주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가 이제 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 대해서 자기가 뻔히 조금 실수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여지를 둘 수는 있지만 그러나 허위 사실 같은 이제 이른바 거짓말 논쟁에 대해서는 재판부나 모든 배심원단조차도 가차없이 이건 아주 엄격하게 지금 중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이제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어떤 그 좀 깨끗한 쪽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위 사실 유포 매우 중요한 이번에 검찰이나 재판부나 똑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자치단체장 분들께서 계속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항소의 뜻을 밝혔잖아요.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해서 조인묵 양구군수, 뭐 김진아 양양군수, 심구원 동해시장, 최문수 화천구순까지 이렇게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가능성이 낮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섣부른 예단들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에서 구형한 내용들과 질을 본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의 유죄를 벗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문순 화천 군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 혐의와 관련돼서 인정을 했거든요. 네. 한데 현재 시정을 유지하고 있고 또 사안들이 경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작해서 형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사실을 요구했을 정도로 형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군수나 행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면 부인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춘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사실 허위사실 유포나 공직선거법 위반 자체가 현재 논란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직접 판결문을 본 결과 재판 검찰에서 현재 구형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단체장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상당히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형량 같은 경우에 화천이나 양양군수 같은 경우 무려 1년 6월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벌금형 이하로 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수장님께서는 이 항소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지금 보면은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그 이제 양양군수와 이제 화천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책의 일환이었다. 뭐 이렇게 돈을 지급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고 한 것이 뭐 화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고 양양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이 복지 차원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기 때문에 이 이른바 명백한 뭐 선거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행정 절차에서 선심성 행정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법리 다툼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1심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너무 세요. 그래서 저는 2심에 가더라도 갑자기 2심이 이렇게 뭐 감경이 대폭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1심이나 2심이나 똑같은 판사들이 하기 때문에 이 조직 문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1심의 재판 결과는 2심이 완전히 뒤집거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심의 어떤 이런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다만 이제 더 증거들을 보강해서 이제 반박을 하겠죠. 근데 법리 다툼이 있을 걸 예상되는데 저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좀 머뭇거리거나 하는 경향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1심이 끝나고 지금 다음 달이면은 이제 나머지 두 명에 대한 이제 속초와 이제 보송에 대한 부분도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심이 올 가을이면 끝나고 3심이 늦어도 내년 1, 2월 아니면은 대법원까지 날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대규모 보궐선거에 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저는 좀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조직 관리가 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벌써 뭐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좀 재판이 1심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 벌써
이 행정 공백이 생기고 약간 조직 관리가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약간 좀 조직 분위기가 붕 뜨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지자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살림 아닙니까? 우리 가정으로 치면은 꼼꼼하게 이제 마지막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살림을 집행하는 건데 이게 부실해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또 어찌됐건 이 행정하는 절차들이 앞으로 또 위축되거나 또 굉장히 또 눈치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그 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이제 사실 자기가 재판이 진행 중인다 하더라도 뚜렷한 자기 소명 의식을 갖고 해야 되겠고 또 직원들은 여기에 동요하지 말고 자기 본연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단체장이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기강이 해이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그 뭐 그 굉장히 지휘부들이 조금 좀 장악을 해서 좀 조직 관리를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제가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형이 좀 무겁다는 말이 나오고 네. 있는데 수사님께서도 이번에 형이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형이 좀 많이 무겁다고 네, 저는 생각을... 몰랐죠. 사실 허위사실 유포를 춘천시장 같은 경우 허위사실 유포인데 검찰은 250만 원 구형했는데 법원이 거꾸로 이제 곱절이 되는 것을 이제 그걸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건 좀 이례적인 사실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적용에 대해서 이제 점점 엄격해지기 때문에 네. 그 거짓말과 거짓말 논란과 함께 그다음에 관행이었다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통용이 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시대가 달라지면 관행도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너무 과거에 연연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집행할 때 정말 좀 유념을 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상황이 변하면서 보니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재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 도내에서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는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냐고 한다면 지금 작년 지방선거 끝난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직을 박탈할 수 있는 이런 위기가 될 수 있는 법원의 판결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지다 보니까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사회가 좀 술렁이 갔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약속했던 주요 사항들을 현재 이것들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청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항들 아닙니까? 네. 촌놈을 앞두고 이러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화천 그 천문승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 실버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대규모 이 병원 단지 구성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도 좌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좀 술렁이는 측면들도 있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기간에 있어서의 이 단체장들이 약속했었던 이러한 것들이 좌초되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깊은 부분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실망감도 좀 있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고 한다면 뽑았는데. 그렇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처음 진보 시정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번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들을 요구를 했었고 그런 변화들이 1년이 가장 추진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들인데 그 외에도 당선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법원까지 판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시민사회 전체와 춘천시 여론 자체에서도 많은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극복을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단체장 얘기 전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대로 오르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강원도에서는 총선을 하면서 많이 색깔이 좀 지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신규 사업들이 잘 지지부진되거나 아니면 발전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그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보수당 이제 보수 일색이던 이제 여기 강원도 지역에 이제 굉장히 진보적 색채의 이제 그 여당인 민주당 소속 그 단체장들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바뀌었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최문순 지사도 이제 가 민주당 당적으로 도정을 운영하지만 사실 좀 이런 그 진보적 색채를 띤 정책들 아까 나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뭘 저 제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도 이렇게 이 본인들이 선거법 위반에 걸려 있고 또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면은 동력을 잃기가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단체장들이
물론 이제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걸림돌이 많이 있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선됐을 때 초심을 잃지 말고 어찌됐건 재판 결과는 재판 결과대로 놓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자치단체장으로서 씨앗을 뿌린 데 대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야죠. 그리고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잘 상의해가지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동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본인이 굉장히 그 조직 자체를 좀 추스려야 됩니다. 추스리고 이끌고 그다음에 조직원들은 구성원들은 이제 사실 이제 단체장이 저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른바 복지부동 하거든요. 눈치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영이 좀 안 서거나 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지금 그 단체장이 공직을 수행하는 기간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 혹은 참모로서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원도 같이 도세가 약한데 지역 살림마저도 불이익을 받거나 뭐 그다음에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 발목 잡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의 포인트랄까요?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아무래도 단체장이 조직을 장악하고 다시 조정하는데 가장 커다란 힘은 인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월 달에 지자체 정기 인사가 있는데요. 이 인사를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여치에는 실국장들에 대한 인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인사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인사는 그 자신의 철학에 대한 반영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말씀하셨던 공직사회를 어떻게 추스리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자신의 핵심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조심스럽게 보궐선거 보선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인다면서요? 당연스럽게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재 그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실제 직위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넘나들기 때문에 네. 이미 그 후발주자들이죠. 지난 선거에 있어서 떨어졌던 탈락했던 그 후보자를 비롯해가지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물려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직을 박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 그 총선과 함께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총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입당원서를 받고 있고 올해 8월까지를 받아야 아마 9월 이전에 받아야 이게 그 실효적으로 당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걸로 보였는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돼서도 몇몇 지역에서는 연관 지어서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들려오고 있어서 이 역시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장님께서는 보선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현실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1심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무권형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당이라든가 이 저쪽 이른바 잠재적 입지자들은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거는 이번에 지금 저 재판이 진행 중인 단체장들의 정당 구조를 보니까 네. 민주당이 4명이고 한국당이 2명이고 무소속이 2명이에요. 이게 재밌어요. 굉장히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나중에 만일 이게 이제 지금 뭐 이분들이 다 유죄를 받는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재판 결과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평가가 굉장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당이 4명, 한국당 야당 2명, 무소속 2명. 이러면 이제 이 돈의 어떤 그 정치 지형에 대한 새로운 선택이 또 될 수 있는 네. 이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제 이게 뭐 사실 국회의원 선거와 이제 맞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 총선과.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재판 결과 아까 혹시 이제 그대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미니 재보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후보들이 총선 후보자들과 이른바 매칭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당에서는 교통정리를 하는 거죠. 약간 일문이 넘치는 곳은 총선 주자를 이제 단체장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과 교통정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물, 어쨌든 뭐 단체장이나 총선 인물로서 승부를 거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패키지 선거도 되겠지만 이게 교통정리가 돼서 약간의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이게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장님께서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가능성 뭐 예측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튼 런닝메이트가 보이지 않게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한다면 8명은 뭐 전체 아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수의 그이 형을 부과되어 있는 지역을 본다고 한다면 골고루 남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횡성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형을 선고를 받았지만은 아무튼 횡성 같은 경우는 강원 남부권과 함께 묶인 선거구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선거구이고 또 강원 북부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군수들이 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철원, 화천, 양구 또 그 다음에 고성 까지 걸려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단일 선거구가 될 것 같고요. 또 뭐냐 한다면 양양 같은 경우는 강릉하고 묶일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동해도 현재 묶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다 한다면 전 선거구가 총선과 함께 매칭되어 있다라고 보여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평가이기도 하지만 지자체 사업에 대한 민심민들에 대한 평가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네. 중간 선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강원도 선거는 전국 선거하고는 좀 다르게 분명히 총선과 동시에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같이 아우르는 이러한 부분의 선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장은 따로 뽑고 다른 당을 뽑고 또 국회의원을 다른 당으로 선택하기보다도 아무래도 일자 선거라고 하는데 네. 같은 당의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작년 우리 지방선거가 우리 선거 강원도 선거 사상에 가장 커다란 변화를 줬던 선거였었는데요. 이런 선거가 1년 만에 상당수의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총선 같은 경우에 전략을 짜는데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심이 될 거고 또 유권자 역시도 뭐냐고 한다면 새로운 포인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더욱더 주안점을 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해당 지자체나 당들에게 좀 당부에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짧게 소장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어쨌든 뭐 단체장들은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 그러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아니라고 소명을 하면 한다고 해도 이제 뭐 많은 이제 자료를 또 내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이른바 허위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시선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오해한 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선심행정들도 정말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행정 절차도 이제는 법의 자문이라든가 여러 주위에 이제 그런 저기 의견을 구해서 아주 공명정대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행이 시대가 바뀌면 관행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점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뭐 아무튼 가장 큰 피해자는 단체장 본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도민들이고 군민들이고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왜 이러한 상황들이 왔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정치권 모두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공직사회가 이제 술렁이는 겁니다.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단체장의 사업과 공연들을 추진하는 주체들 아닙니까? 이러한 주체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 1년, 2년 의 사업들을 다시 놓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했든지 간에 이 공직사회를 추스리고 기존에 있던 공약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현직 단체장이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D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 연구소장님과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